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오늘은 기초교재 55페이지의 아리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노들강변 도라지 똑같이 미뇨 똑같이 미뇨 세마치 장단입니다. 그러나 세마치 장단은 지금 우리가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4분의 3박자 왈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많이 익어지면은 우리 장단, 국거리 장단과 세마치 장단을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이 하나 붙었습니다. 플랫이 하나 붙으면 어떻다 그랬죠? 그렇죠. 도레미파. 파가 도가 되는 F로 시작하니까 장조입니다. 자, F가 1도. 그럼 한 칸 밑에 4도, B 플랫. 한 칸이 5도, C 코드. 세 개가 주로 사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100% 사용이 됩니다. 시험을 칠 때에 반음 내리시는 것도 우리 잊지 않으셨겠죠? 제가 하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연주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연주를 잘하고 싶으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단계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좀 되고요. 왼손이 조금 되면은 바로 노래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연주 자체가 깔끔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아코디언을 조금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제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코디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기초를 튼튼히 하라. 천천히 하라. 아마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계별로 한 계단 올라가시는 게 최고 빠른 길이고 깔끔한 연주를 하실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지만 급하니까 잘 안 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되고 난 다음에는 양손 연습을 꼭 하십시오. 양손 연습에 많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요, 동요는 양손 연습의 연장입니다. 양손 연습을 실전에서 동요로 노래로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으신 가요, 가요. 그거는 동요보다 조금 더 음표가 복잡하다 뿐이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노래는 무엇이다? 패턴의 조합이다. 패턴의 연속이다. 동요를 통해서 또는 양손 연습을 통해서 패턴을 잘 연습해 놓으시고 몸에 익혀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신 가요, 우리의 가요들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믿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 순서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랑은요 한 박자 반, 한 박자 반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연습곡이라 생각하시고 익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도레도레 나옵니다. 도레도레 손가락 번호는 1212. 우리가 아리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잘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감각적으로 잘 되시는 거하고 내가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노래는 감각적으로 아시는 거를 먼저 익혀놓으셨잖아요. 익혀놓으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악보 보는 것을 연습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도레도레 1212 도레도레 도레 한 박자 반 반박자 패턴이죠. 한 박자 반 패턴입니다. 자, F 잡고 도, 도레, 도레. 궁은 눌리면서 반박자, 눌려진 상태에서 반박자. 짝은요, 눌리면서 반박자, 손가락을 뗀 후에 반박자. 그러니까 레는, 레는 짝에 걸리니까 손가락을 뗀 후에 레. 레만 음이 나와야 됩니다. 레 음만 나와야 됩니다. 자, 도, 레, 도레. 뒤에도 짝이니까. 자, 그 다음에 파솔 파솔 3,4 3,4 파솔 파솔. 예, 똑같죠? 도레 도레 파솔 파솔. 개 이름만 다르다 보니 똑같습니다. 도
레, 도, 레, 파, 솔, 파, 솔. 예. 연결시키면 되죠. 도, 레, 도, 레, 파, 솔, 파, 솔. 예. 그 다음에, 라, 솔, 라, 파, 레, 도. 자, 5번, 4번, 5번. 라, 솔, 라, 파, 레, 도. 시프도 바꾸고. 라, 솔, 라, 파, 레, 도. 다시. 라, 솔, 라, 파, 레, 도. 레, 도, 레. 예, 똑같죠. 도, 레, 도, 레. 앞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자,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음악의 생명은요, 박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도 들어가야 되고, 애드립도 잘 들어가야 되지만은, 12시에 우리 일요일날 12시에 하는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 보시면은 노래를 잘하는데 그 심사위원이 땡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째서 노래 정말 잘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박자가 틀렸다는 겁니다. 박자 틀리면 여지없이 땡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이를 자세히 보면요. 한 번 정도는 봐줍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틀리면 여지없이 땡 합니다. 그 다음에 음정이 틀렸으면 또 땡합니다. 여러분, 음정은 우리가 뭐 잘못 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듣고 고치면 되니까 관계없는데요. 박자 틀리는 건 안 됩니다. 박자를, 정확한 박자를 내리십시오. 우리가 연주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박자가 들쑥날쑥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 백, 백. 자, 도, 레, 도, 레, 파, 솔, 파, 솔, 라, 솔, 라, 파, 레, 도. 레, 도, 레. 그 다음, 예, 둘째 단. 파, 솔, 파, 솔. 뭐 똑같죠? 파, 솔, 파, 솔. 파, 솔, 파, 솔. 예,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반박자가 연속으로 나오죠. 궁, 짝, 짝. 자, 궁은 눌리면서 반박자, 눌려진 상태에서 반박자. 라, 솔. 라, 솔. 라, 솔이 아닙니다. 궁이니까. 눌리면서 라, 눌려진 상태에서 솔, 라, 솔. 그 다음에 파래는 짝이니까 눌리면서 파, 손가락을 뗀 후에 레. 파래, 파래. 그 다음에 도래도 마찬가지죠. 눌리면서 도, 손가락을 뗀 후에 레. 도래, 도래. 예. 라, 솔, 파래, 도래. 부드럽게 물 흘러가듯이 연결이 돼야 되죠. 라, 솔, 파, 레, 도, 레. 다시. 라, 솔, 파, 레, 도, 레.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 할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할 거 없습니다. 예, 궁짝만 잘 이해하시고 그게 내 몸에 잘 들어오면 할 거 없습니다. 예. 자, 파, 솔, 파, 솔, 라, 솔, 파, 레, 도, 레. 그 다음에 B 플랫 내려가서. 파, 솔, 파, F, 파. 플랫 F 한칸 밑에죠. B 플랫, B 플랫, B 플랫이란 것도요. 도레미파 솔라 C, C 음이 B잖아요. B 음을 칠 때의 플랫 반음을 내려라 그 말입니다. 네, 코드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저 위에 플랫 있잖아요. 사실은 악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찾아낼 뿐이죠. 자, 파솔 파솔, 파솔 파솔, 라솔 파레 도레 다시. 라, 솔, 파, 레, 도, 레.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라, 솔, 파, 레, 도, 레. 자, 그 다음에, 예, B 플랫 내려가서, 파, 솔, 파, 파. 자, 파, 솔, 파, 파 할 때 3번이잖아요. F, 그, 코드를 바꾸면서 1번으로 바로 잡으셔도 되고요. 3번 잡은 다음에 1번으로 살짝 바꾸셔도 됩니다. 3번에서 5번 이리 올라가면은 손가락 모양도 안 좋고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3번 잡아놓고 1번을 바꾸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파, 파 하면서 3번, 1번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두 개 한 개 패턴은 뭐? 나를 우리 양손 연습할 때 많이 했습니다. 도도 양손 연습 4분의 3박자 네 번째. 예, 그게 바로 두 박 한 박 빼는 연습입니다. 도, 도, 도라솔, 하나하나, 도라솔, 어디에 나왔죠? 그렇죠. 뭐, 3번, 4번, 양손 연습 3번, 4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빼는 거. 도라솔. 예.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업어야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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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그 다음에 F 그대로. 라, 솔, 라, 파, 레, 도. 자, 한번 손가락이 타고 넘어가죠. 라, 솔, 라, 파, 레, 도. 이런 것들은, 예, 손가락 넘어가는 거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 솔, 라, 파, 레, 도. 파를 친 다음에 손가락을 슬금 떼면서 미끄러지듯, 예, 2번이 살짝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많이 쳤기 때문에 손이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손가락을 넘어가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을 치고 살짝 넘어가면서, 팔을 떼면서 살짝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오른손 연습할 때, 예, 도시라솔파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실전에서 다 써먹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다 써먹습니다. 자, 라솔파레 도레도레. 자, 3번 손가락. 라솔파레도. 예, 라솔파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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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자, C 코드 가야죠. 라솔파레. 자, 라솔라파레. 아, 아니네요. 라솔라파레도. 자, 라솔라파레도. 레도레. 자, 라솔라파레. C 코드. 도레도레는 앞에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파솔파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나왔죠. 파솔파솔. 예, 똑같네요. 라솔파레도레파 솔파파. 예, 별로 할 게 없네요. 자, 파솔파파에서 내가 2절 하고 싶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난 다에서 다, 둘, 셋. 엔딩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솔파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솔파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궁짝짝짠 하셔도 되고요. 파솔파 발병 난자를 조금 더 살짝 띄워주면서 팔을 바로 탁 내려앉히면서 엔딩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 나는 이게 멋있어. 아, 나는 이게 멋있어.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아리랑은 별 크게, 예, 손볼 게 없네요. 정말 좋은 곡이죠. 이런 것들은 쉽고, 또 우리 민요니까 또 많이 이렇게, 예,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튼튼히 하십시오. 연주를 잘 하시고 싶으시죠?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한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가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패턴별로, 예, 패턴별로 손가락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손 연습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신 곡을 부드럽게 연주를 연주답게 하시려면은 손가락 연습 많이 하시고요, 패턴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온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